대박. 안녕하세요. 18살 박예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17살 안서빈입니다. 와! 아이유 팬님도 있고 보아. 응. 맞죠? 맞냐? 예. 지금 그걸로 활동하시잖아. 근데 그 슈퍼지? 걸손다. 근데 sorry. 2000년 8월 25일 데뷔한 대한민국의 여성 솔로 가수. 가창력, 댄스, 외모, 3박자를 다 갖춘 아티스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별이다. 오! 오! 별이지, 그럼. 내려도 끝이 없어. 2000년부터 한 연도도 안 빼놓고 2020년까지. 대박. 멋있다, 근데. 대박이다.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차트 차트인이 했대. 처음이 보아님이셨구나. 멋있어. 언니랑 부르고 싶어. 됐어. 진짜 어려. 대박. 진짜 애기야. 와 진짜 멋있다. 멋있다. 이게 데뷔를. 너무 좋다. 데뷔를.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 잘하고. 멋있다. 아 진짜 이쁘다. 중1 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어? 저 무대에서 안 떨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해. 멋있어. 오 노래 같은. 우와 언니. 대박. 우와 댄스 브레이크. 너무 열심히 했을까? 어 멋있어. 어떡하냐? 저기 카메라를 막 쳐봐서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확실히 애기 티가 살짝 난다? 나긴 나죠. 우와. 춤 잘 추고 싶어. 만 13세 박력 지금 봐도 대박이야. 오, 대박이야. 나 진짜 보면 너무 충격받았어. 13세래, 와. 뭔데? 알지? 나나나나나나 이거 아닌가? 맞아요. 오, 소울. 너무 귀여워. 진짜 레전드다.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커리어가 대박. 와 라이브 대박. 대박. 멋있다. 이쁘고 멋있고 다 하신다. 다 잘한다 진짜. 춤도 잘 추고. 춤 진짜 잘 추시는 것 같아. 안무를 진짜 빨리 따신데 정말 한 번 보면 다 추시잖아. 너무 신기하더라. 노래도 잘하지만 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춰. 춤도 잘 추지만 노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불러. 네, 기가 막히고 코 막히고 하세요. 이거 진짜 나 맨날 오. 다 했어. 끝났어. 아, 청량함. 노래 너무 좋지 않아? 약간 이거 들으면은 신나. 막 바닷가 가야 돼. 곡도 너무 잘 어울려. 요즘 유행하는 패션에 시추셨어. 속삭일래. 오! 뭐야? 오! 빨 코로나 정식 따라. 와 대박. 들으면 계속 웃음이 계속 있다? 그니까. 너무 청순하고 청량하고 진짜 사람 자체도 청량한데 뮤비도 청량해서. 유튜브 시대에 나왔다면 전 세계의 별이 되었을 보아. 맞아. 아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. 아까 아시아, 지금은 전 세계. 아니 성숙함이 생겼어 얼굴에. 애기가 없어졌다. 여러 가지 매력을 다 가졌다. 저런 머리가 어떻게 잘 어울릴까? 이때는 골반 바지가 유행했어. 아, 근데 거야? 바지가 골반에 있네. 근데 비율이 좋아. 어떡하지? 아, 그 진 원래 골반 좀 충격인 거 처음 봐. 너무 귀시다. 귀시다? 아, 이거 너무 귀시다. 아, 진짜요?
난 168은 되는 줄 알았어. 데뷔 6년 차 가수 무대인데 나이가 19살. 우와. 뭐랄까 요즘 아이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포스가 있음. 아 근데 진짜 오, 대박이야. 데뷔 6년 차인데? 19살. 어마어마한 커리어지. 뭐야? 고3 무대였어? 고3 무대였어? 아, 너무 충격적이다. 멋있다. 오 팍팍! 나 이게 안 돼. 나 이게 안 돼. 너무 달죠. 되게 왕자 느낌이 됐다. 오! 백마탄 왕자 같아. 약간 아니 공주가 일탈한 느낌? 어. 머리도 혼자 자른 거야 이제. 오 멋있다. 되게 약간 또 느낌이 다른 거 같아. 아까랑. 와 대박이다. 춤 멋있어. 춤 진짜 멋있다. 진짜. 오 떨어. 저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마이크도 오 멋있다 노래 진짜 오 대박 와 진짜 이쁘면서 잘생겨서 멋있다 아 너무 좋아한다 우와 오 대박이다 대박. 저거 스코어 힘인가 엄청 필요한데 빨간색 우와 이게 방역 있어. 멋있어. 완전 커피 100잔 사가지고 받쳐. 와 진짜 멋있다. 대박. 솔로인데 진짜 무대가 꽉 찬다. 오 맞아. 오 진짜 뭐야. 대박. 오 언니 섹시하세요. 너무 멋있다. 멋있어. 대박. 보아는 진짜 너무 멋있어.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야. 맞아. 뭔지 바로 알 것 같아. 포스가 진짜 딱 있으셔. 아, 그래.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는데도 진짜 완벽한 커리어. 완벽. 약간 그 어린 티가 잘 안 나고 그래서 약간 왜 아시아의 별인지 알겠다. 저는 일단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있으셔. 본받아야 될 분. 진짜. 완전 멋있다. 최고. 오늘은 저희가 보아님의 무대를 보고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